반정부 성향의 이제 보수교회 목사들은 정부의 그 비대면 예배 등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라 요즘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걸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기는 돼 있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명기되어 있긴 하지만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제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서 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 또한 그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헌법적 자유와 권리는 필요해서 법률로서 제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렇다면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야만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교가 있는 나라가 과거에 있죠. 옛날에 무슨 뭐 영국 같으면 성공회라든지 카톨릭 믿는 거, 개신교, 또 이슬람 이런 교회가 있는데 특정 종교, 국교가 있는 나라는 특정 종교를 갖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주의권을 굉장히 훼손하는 이런 행위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 반해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적 활동을 헌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교회뿐만 아니죠. 학교, 뭐 기업, 상점, 개인 등에 대해서 권리와 자유의 일부를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근거한 것인데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갖다가 중단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느님을 부정해라 또는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라 뭐 이런 요청인데 그것도 이제 한시적이죠. 이걸 갖다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 사회 전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게 억지 주장을 해가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할까? 아니 그냥 그것도 목사님이 그냥 인터넷으로 요즘 장비가 발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충분히 실시간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꼭 대면 예배를 고집할까? 이렇게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은 돈 때문이야. 그냥 그래도 좀 교회 나와야지 헌금이 잘 거칠 텐데 그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그러면은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계좌 이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결혼식도 요즘은 이제 직접 안 가고 축의금을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금액도 좀 작아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헌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영세한 교회들은 지금 이런 시설들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좀 비용과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빈약한 재정과 기술력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목사님께서 영세한 교회에도 역시 이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나이 들은 그 신도들, 노인 신도들은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지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그 하느님과 좀 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접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대면 예배를 자꾸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판단할 때는 온라인 예배가 상시화되고 또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이제 모임, 소규모 모임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은 교회 존립에 문제점이 온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뜩이나 이제 신도도 고령화되고 나이 들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줄고 교회도 줄고 신도도 줄고 교인들이 한번 멀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거부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노인 신자들의 어떤 걸 거부감 같은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신도들이 자꾸 지금 이제 떠나게 되면은 나중에 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하지 않을까,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부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혹시나 대면 예배를 정부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나의 테러죠. 바이러스를 갖다 전파시켜서 정부에 얻은 신뢰를 해치고 사회에 어떤 혼란을 야기시켜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 구구성향의 목사들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치료받다가 도망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교회 중에 어떤 신도들은 보건당국 검사 나온 직원들을 뭐 껴안고 뭐 어떻게 했다, 침을 뱉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혹시나 코로나19를 확산시킴으로써 이걸 갖다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광훈 측이 이제 최근에 정은경 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성북경찰청장들을 이제 막 고발을 했죠. 고발하고, 자신들은 이제 아무 방역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다,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봤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갔다가 주도하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또 연설도 하고, 또 그 사랑제일교회 상당수 신도들이 그 반정부 집회에 참석을 했고, 또 교인 명단이나 그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서 조사단이 교회를 갔다 방문했을 때 그 조사단의 진입을 막는 모습들이 이 TV 뉴스 시간에 다 방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 같다가 정광훈 씨가 우린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자꾸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난 기사 안 했다, 나는 그 종교적 신념에서 안 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이번에 또 뭐 이제 재수감이 됐는데, 그래도 뭐 경찰, 검찰, 대통령 말도 다 안 듣는 이 양반이 그래도 법원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판사가 다시 와서 재수감을 하니까 아주 그냥 조용히 다소곳이 그 명령에 응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쫄은 거지. 아, 지금 와서 저 판사한테 개겼다가 나중에 형 때릴 때 엄청 때리거나 구상권 청구 같은 거 할 때 판사들한테 괜히 개겼다가 또 밉보이면 안 되니까 아주 그때는 얌전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재수감할 때는. 또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지금 이제 집단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130명 정도가 공동소송인단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다는데, 주변 상인들 피해도 뭐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당들이라든지 어떤 상점을 누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 장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봐도 그냥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정광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 장반이 또 감염되고 나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퇴원을 했죠. 그러면 좀, 우리 같으면 좀 미안할 것 같아. 쪽팔리기도 하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신앙 힘이 높으면 안 걸린다, 좀 뻥도 치고 했는데 본인이 걸려버렸어. 그럼 얼마나 지금 민망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럼 자숙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퇴원하면서 이거 방역은 사기극이다,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이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럼 자기가 거기서 보름 동안 14일 동안 치료받았던 것이 다 사기라면은 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자꾸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달 뒤에 자기가 순교한다고 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그 이런 단어를 너무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순교라는 것은 자기 이제 종교를 위해서 그 갖다가 못 믿게 하거나 금지시키거나 했을 때 자기 종교를 위해서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순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인의 반열이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사람 무슨 하느님 욕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 갖다 자기가 순교라고 전염병의 그 예방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 비난과 징벌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속였다고 세상을 갖다 혹세무민하면서
대통령이 사고 안 하면 한 달 뒤에 뭐 죽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교도소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자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걸 붙이기도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또 청와대에서 어떤 거 발표할 때 정광훈 씨라고 했다고 엄청나게 자기한테 모욕을 줬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갖다 욕되게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은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사실 이거는 같이 지금 교인들이 지탄을 해줘야 돼요. 같은 목사들이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 대통령한테 막말하고 전염병에 창고를 했는데 그거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갖다 팔아가면서 자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을 갖다가 가석화시켰던 그 판사 또 그 광화문 그 수구보수 집회를 갖다가 허가했던 판사들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뭔가 세상이 조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장사도 조금 좀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 희망을 막 가졌을 때 이렇게 일을 갖다 벌려놨으니 거기다 또 국가 재정은 또 얼마나 크게 지금 행정력과 재정이 다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도 또 8종과 9조를 또 이제 집행을 합니다만은 확진자 한 명당 약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뭐 검사부터 치료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제. 이게 보통 돈입니까, 지금? 저는 일부라고 하지만 전 다수 같아요. 교회에서 이걸 종교의 자유와 결부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면 예배를 갖다가 고집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근절되지 않겠나. 불교나 카톨릭 같은 데서는 그래도 잘 협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이제 개신교 중에서 특히 수구 성향의 개신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이제 뭐 10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식을 선언했죠. 종식을 선언하고 나름대로 모두 행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이 행사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장인애들은 아 우리 다 끝났어 해놓고 다른 나라는 지금 뭐 7,000명이다 9,000명이다 뭐 인도 같은 데 하루에 4만 명씩인가 뭐 나오고 있다는데 지네끼리 훈장을 주고받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우리도 굉장히 그 종식의 그 코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뒤로 뒷걸음지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다 아는 얘기죠. 뭐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의료진의 헌신. 아이고 또 요즘 뭐 의료진도 우리가 한참 존경을 하다가 존경심이 막 뿜뿜뿜 나다가 최근에 이제 뭐 파업 때문에 조금 실망도 하겠는데 그래도 역시 의료진의 헌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정치 목사들과 이 수구정당 우리 국민의 짐 진짜 짐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들을 유포하거나 정부를 갖다가 쓸데없이 비방하는 그 어떤 정파를 떠나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통당이 이제 국민의 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국민의 짐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 힘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 국민의당의 그 박태출 의원 이 광화문 집회가 마치 그 코로나 그 재확산의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박태출은 그걸 감싸고 있는데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잘못되고 잘못됐다. 정부가 싫고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거는 여야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전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그 국민의 힘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였던 그런 방역조치에 대해서 자꾸 협조하고 같이 협조가 될수록 국민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10월 3일 날 개천절에 또 대규모 집회가 뭐 10만 명 정도인가 규모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전염병 창궐이라는 게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서로 그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정쟁화 해가지고 정부였던 그 방역 노력을 갖다가 잘못된 걸로 호도하게끔 정부와 국민을 갖다가 이간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종교의 자유와 코로나 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뭐 벌써 6개월이죠. 언젠가 종식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씩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좀 힘을 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